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. 시사화에도 상당히 능한 예능적 기질을 가진 인물이고요. 이 드라마에서는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와 행복해지고자 계속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예, 핵심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,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.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 사극의 어떤 그 무거움을 탈피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서의 왕궁이라고 하는 또 그 배경이 될 것이고요. 그 왕궁 안에서의 법도와 분위기들을 깨고자 하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보다도 휘의 역할에 있어서 휘의 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고 아름다운 씬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사극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닌 좀 젊은 혹은 좀 더 어린 시청자분들도 이 사극에 있어서 좀 더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휘를 대표하는 게 바로 그 사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의 모습들 그리고 자연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도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들이거든요.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.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에 대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사극에서 보여지는 그런 암투라던가 주어진 운명에서의 고난이라던가 이것보다도 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롭고자 하는 그 히피적인 마음들 그리고 그 히피적인 마음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죠.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예, 그거를 가지고 좀 연기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좀 대본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. 그게 휘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? 근데 항상 그래요. 근데 저는 좀 배우로서 좀 게으르지 않는 몸을 가지려고 해요. 몸이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배 좀 덜 나오고 군살 좀 없는 좀 군살이 좀 늘어나면 아 내가 요즘에 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구나라고 좀 그걸로 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대본에서 또 그런 좀 노출신들이 본의 아니게 있어서 좀 평소보다는 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